국보급 물적 분할과 중간지주 회사의 서울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역사의 분수령이란 표현까지 쓰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고 자유한국당도 공식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중간지주 회사의 서울 설립 논란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사실상 본사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울산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울산시 역사에서 아마 몇 대 분수령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두 차례나 입장 발표를 연기했던 자유한국당도 시당이 아닌 동구당협 이름을 내걸긴 했지만 처음으로 중간지주회사 서울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입장에 보면 어려움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울산 시민들의 바람이 그것이니까 그것도 또 현대중공업과 정부 측에서 좀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민주당 시당 노동위원회와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주회사 서울 이전은 물론 법인 분할 자체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따른 법인 분할이나 물적 분할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한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떠넘기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6명은 내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국회로 불러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낱낱이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긴급 확대 비상회의를 갖고 한국조선해양 울산 존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현대중공업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내일 비상대책회의, 모레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